계세요? 여기 있는데. 아유, 할아버지. 잠깐만 좀 뵐 수 있어요? 드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할아버지 시험이 아주. 아유. 나는 산신령이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아유, 멋있어요, 할아버지. 아니요, 어떤 때는 말이요. 부여 시내 같은데 그냥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랐지만. 예. 산타쿠 할아버지라고. 산타쿠 할아버지. 예. 예. 나보고서 선물 달려야 들고. 방송국이 보는 게. 예, 예. 가만히 그 풀어 나오는 걸 가만히 본 게 쑥맥들만 믿어보야 못해. 예? 뚱맥 쓰는 사람들만 모였어. 젊은 사람들이 붙이는 이런 늙은이 붙잡아서. 아, 할아버지를 데려다 쓰시라고요? 예. 할아버지가 왕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여봐라, 김상중 있느냐? 한번 선배세요. 저쪽에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여봐라, 김상공이 있느냐? 술 드셨고, 동네 오래간만에 누워보는군. 딱 한번 대사를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대사. 자, 시작. 할머니 얼굴 보시면서. 그려. 아다를 좀 쳐다봐. 얘기하세요. 백일이라도 그냥 쳐다봐야지. 아, 몰라. 어색하다. 자,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그냥 누워봐 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여기서 나와. 아, 잠깐만. 예,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야, 이거 아주 잔치가 열렸네 이거. 아이고, 이렇게 이거 익었어요?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이거 좀 버터 그야. 아, 맛있어. 맛있네. 아. 맛있어. 자, 여기 저 수제비 하시네요. 네. 예. 좀 이렇게 손으로. 야, 이거 어릴 때 저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건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와요. 예? 할머니 좀 찍으면 안 돼요? 아이고, 얼굴 좀 이렇게 좀 찍으려고요. 아이고, 할머니 이쁘게 생기셨는데 왜 안 찍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할머니가 얼굴이 못생겼나 이쁜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그럼 이거 잠깐만 내려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안 찍을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쭉. 한번 보여요. 보여요. 쭉. 예.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할머니가 안 가시고 이제 계속 카메라만 보시고. 할머니가 미인이시라니까. 계속 이쁘지, 이쁘지. 좋다는 게 이쁘다는 게 좋아. 좋아하는 게 찍는 게. 아우, 우리 엄마 같아. 아, 맛있다. 귀엄마 잘했지요? 네? 귀엄마 잘했어? 귀엄마 잘했느냐고. 귀엄마 틀렸네. 가수? 네. 아, 잘했냐고요? 네. 몰라요, 안 만나봐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괜찮대요, 술집에 가서. 어. 그래서 이제 술상을 가져라고 아가씨가 오잖아요. 그지요. 아, 그래서 참 신발을 미워본 놈을 신고 갔었어요. 멋있는 놈을? 아, 멋있는 놈을 신고 아가씨하고 둘이 이제 술을 먹고. 예, 예. 이제 아가씨 좀 포옹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번쩍 열었는데 보니까, 아, 나이트풀이 확 돋아요. 안 춥고요. 아,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안 추운가요? 아니, 이게 일을 하려면 이게 여기가 흙이 묻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말 속에다 이렇게 넣는 거지. 네, 계세요. 누구요? 예. 어떤 양반이 원래? 예. 어떤 양반이 그 양반은? 원래 좀 올라오시오들. 아유, 올라가도 돼요? 예? 올라가도 돼요? 아, 어때요? 늙은이 혼자 있는 걸 돌아요들. 아,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네. 살다가 이렇게. 이거는 혼자 이렇게. 혼자? 외로워. 외로우세요? 그럼. 아이고, 엄마니가. 좋아요, 이런 손이야, 이런 손이. 이런 손이 이렇게. 할머니요? 할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몸이 안 좋으세요? 그냥 어지럽고 그냥 몸이 그냥 아픈 거고. 할머니 시원하세요? 시원하고 말고. 시원하세요? 네. 나 이걸 잘해요. 할머니들 하도 내가 많이 준비해드려가지고.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되는데 지금 어디야? 늙었는데. 예?
늙었는 걸 뭐들 찍어 쭈글쭈글한데. 할머니 이뻐요. 젊었으면 괜찮았는데 지방은 뭐. 우청아, 엄마 회관이 왔다. 잘 있니? 경자야, 잘 있니? 엄마 회관이 왔다. 잘 있잖아. 야, 잘했지? 혼자 달라도 내 그냥 들고 있게. 이걸로. 이것도 말하라 그러지. 이건데 싸게 해야 하는데. 많이 어렵겠네. 그만 하시죠. 그만. 웃나벼. 그냥 팔 아파 많이요. 후천아, 나 여기 회관 있다. 후양아, 안 들려나? 웃지만 안 들려. 집에 앉을까? 은미야, 할아버지 시골 할아버지야. 그동안 잘 있었고 엊그제 얘기 들으니까 무서운 성적으로 직장에 취직됐다니 할아버지가 대단히 기뻐. 우리 손자들이 6명 중에서 4명은 장학생이 되고 2명은 아직 장학금을 못 탔는데 2명은 너 할머니 탁에서 왜 할머니가 장학생을 못 탔는 것 같다. 이거 앞으로 그놈도 이제 타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할아버지는 기대한다. 2명은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돌 돼가지고. 돈대가리야?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의 호시점은 인물을 보더라도 내가 낫고 머리를 닮아도 내가 훌륭해. 뭘 이거 봐, 머리가 이만큼 비틀려 있으면 내가 훌륭하지 뭐 어쩐 말이야. 당신이 돌대가리라고 아니라고 지금 달고 혔지? 아니지. 왜 아니요? 긴디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단박에 맞춰내. 돌대가리. 배차 50포기다가 배차 75포기를 도하기면 몇 포기요? 50포기다가 75포기? 75개. 75? 75포기하고 50포기하고 그 배차를 받아면서 뭐라고 그래? 그게 돌대가리야. 그런데 진짜가 그렇게 많이 닮는 사람이 그게 돌대가리지. 그게 19는 적은 일이. 맞아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19가 20명이었는데. 아니, 절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상화야. 상필아. 상혁이. 상이라, 너들 다 잘 있니? 한 가지 얘기할 거 있다, 너들. 나는 생각한 그 말이여. 네 어머니만 생각해가지고 좋은 옷도 네 어머니만 해다 주더라. 나는 안 해다 주고. 근데 잠바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온털 잠바 뭐 이런 거 세일한다고 많이 나온다더라, 싸게. 얘들아, 너들 이제 네 어머니 좀 봐라. 이렇게 조그만하고 다리가 이렇게 짤막한데 내가 이만치 키웠어.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짤막하게 섰다. 그래도 현대까지 금슬 좋게 이렇게 네 어머니 잘 내가 보호를 하는 게 그 가비들 잠바 하나 사오야요. 너무 고마우세요. 우리 서방님. 우리 영감이 너무 고마우시네요.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참 고마워요. 내가 업어줄까요? 아이고 내가 어차피 아이고 들어봐요. 어이구 아이고 세네. 너들 건강하게 잘 있고 오리털 잠바 세일은 난다. 안녕. SBXG 서울방송이죠? 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겨? 내가 먼저 말을 하여요?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내 아들아 들어라. 이제 하는겨? 네. 대림건설 엔지니어링 과장으로 있는 조성건아. 아비가 SPX 오늘 신성리에 출연해서 여기에 출동을 하셨다. 아비가 야 막내야, 네, 너희 오남매를 결혼시키고 아버지는 이미 인제 환사일은 없다. 예, 그런데도 막내를 여기면 참 서글픈 생각은 한이 없다. 옛날에 우리 아저씨가 너무나 저기 약주 좋아하시고 멋쟁이시라 내가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 시절 그 추억은 다 지났습니다. 아, 그 시절이 다시 온다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승지압으로다가 이렇게 살다 본 게 조강지처 다시 없는 우리 에, 아내로 안식구로 생각합니다. 저 그게 청춘 시절이
그 여자들 그 금자 부자 뭐 옷자 다 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갱생의 길을 새 출발로 할 적이 다시 없는 우리 아내로다가 예, 생각합니다. 청주에 있는 숙자야, 나 여기서 오늘 서울 방송국에서 봐서 지방 촬영 온다.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좀 봤으면 좋겠어. 봤으면 좋겠어도 마땅한 가면 소문을 듣겠어. 언제 올래? 소래지 촬영. 소래지 촬영 해도 괜찮은가?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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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목술년의 도라지 도라지를 캐스팅에 이제 사발이다 담아야 하잖아요. 석탄 백탄 타는 데는 연기만 퐁퐁 나구요. 내가 무슨 망령으로 세계가이나가우몇년이나 다려를 갔나. 앵콜 없어? 앵콜? 예, 앵콜! 앵콜! 아주 고마워서 내가 노래 좀 하나 더 허락했는데 물기 말리네. 물 좀 있을 수 없나? 예, 예, 예.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요. 아, 그렇죠, 아, 맛있네. 예, 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원래? 아이고, 장께. 술 먹어주고 마켓을 산다더니. 그 타양산이나 한 번 해볼까? 시원해? 응? 오줌 싼 게 시원하냐고. 시원해! 에이, 상스럽게. 양살이 몇 해든 곳 선고밭에 여보니. 아니 바쁘지 않으면 노래 한 번 더 할까? 바빠요 어머니. 에? 바쁘다고요. 아니 바빠도 한 마디 더 하세. 영필아, 아, 저 엄마 아주 괴로워도 혼자 그냥 보상 없고 산다. 언제 한번 만나자. 미국 가있지, 걔가.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원했다. 한번 좀 만나게 좀 해보자. 그러고, 그저 몸이나 건강하고 잘하고 있어. 석현이 엄마, 어디 있니? 내가 모든 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게, 너 잘못한 것도 없고, 석현이 아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게 이해하고 집에 아버지 제사 때 왔으면 좋겠다. 너도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갔고 석현이 하나 밖에 더 있어?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런 게 두루기를 바란다. 석현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 암만 고통스러워도 잘하고 있어. 애비가 열심히 잘하고 살더라. 집에 온 지 한 3년 됐어. 석현이도 못 도는 게가. 네가 없은 게 모든 것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요. 지금 석현이는 네가 꼭 필요할 시기요. 네가 없어갖고 그거 생각하면 뼈가 저리다.